시작합니다. 이번에 게임은 어느 게임 방송이나 하루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오늘이 3월 16일입니다. 오늘 3월 16일이고 이 게임은 3월 13일에 3일 전에 나온 게임인데 1만 명이 다운로드하고요. 굉장히 평가도 좋아요. 재밌다는 평가, 너무 재밌다는 평가가만 잔뜩 달려 있고요. 별점 4.6짜리 게임인데 거의 다별 5개를 받은 게임으로 굉장히 평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고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이어하기 이렇게 있네요. 처음부터 해야죠? 이 작품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 단체, 사건과 실제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입력해주세요. 3월 25일. 오케이. 20분에 30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이 긴 방송입니다. 오늘도 귀한 거 누추하신 분들이 오셨네요. 내 이름은 김방송, 게임 방송입니다. 게임을 잘하진 못하지만 인터넷 방송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기에 시청자들을 웃어줄 때야말로 내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사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시작한 지 벌써 2년. 실로체 시청자 수는 평균 30명. 아무리 좋아서 하는 방송이라지만 이대로 생계가 위협일 정도다. 너무 고전 게임만 고집하는 걸까? 대중성 있는 AOS 게임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다.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레전드 오브 리그를 한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고전 게임을 한다. 아니, 사람이 소신이 있어야지. 대세 다르기보다 고독한 아티스트가 되겠어. 난 누가 뭐래도 고전 게임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 방송은 평생 동안 한국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롤 같은 거 해야 되나? 대세인 AOS 게임이지. 레전드 오브 리그를 한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 대세인 AOS 게임이지. 레전드 오브 리그는 초딩들부터 성인 남녀노소까지 모두 좋아하는 AOS 게임. 분명 이 메이저 게임을 플레이하면 시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전사 캐릭터 선택의 게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의 궁지를 모아놓은 거의 없는 상태로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더 이상 쫓아가다간 방어 타고 나를 공격해 거꾸로 내가 당할 수도 있겠다. 야, 여기서 어떻게 할까? 아, 이런 게임이야? 네, 고민되게 하네. 위험하더라도 재미를 위해 공격적으로, 조금 지루하겠지만 승리를 위해 안전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죠. 또 재미를 위해 가끔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진짜입니다. 아, 멍청해서 죽는 것 같지만 재미를 위해 죽은 거였어요, 여태까지 다. 자. 근데 그래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죠. PVP 게임은 안전하게 해야죠. 수비적으로 플레이와 처지 게임을 승리했지만 지루했고 나의 방송을 아니 아까 그것만 들어가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면 되잖아. 극단적이야. 재미를 위해 공격적으로. 그이 플레이로 게임은 저버렸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는 평소 시청자 수가 2배 높았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역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선 대중적인 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 기분이 매우 좋다. 오늘은 이메일이라도 확인해볼까?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방송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김방 정말 방송 천재 같습니다. 덜덜덜. 너무 재밌어요. 근데 생방송도 좋은데 아이튜브도 하는 게 어떨지 걱정돼요. 팬이라는 제목의 메일이다. 내 팬이라고 자처한 아이디 제주아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당신 날 응원한다는 팬이 메일을 가끔 보내서 이분은 특히 특이하게 내가 방송한 영상 스스로 편집해서 나에게 첨부 파일을 보내주었다. 난 즉시 이메일을 닫고 영상을 확인했다. 오늘 플레이한 게임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더라? 보통 센스가 아니다. 치고 웃길 포인트를 잘 모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무한도전을 보는 듯한 자막까지 한땀한땀 삽입돼 있다. 감동했다. 2년의 방송 헛되지 않았구나. 눈물도 찔끔 나올 정도였다. 팬 영상을 아이튜브에 업로드시키고 제주아재님께 고맙다는 답장을 썼다.
다음날 나는 일어나자마자 아이튠즈를 확인했다. 와, 조회수가 10만이 넘었고 1000개의 댓글 달렸어. 야, 10만이라 100만을 넘었다. 야, 그렇다고 합니다. 1년 전 하루종일 날 압박하던 불안감도 이제 안녕이다. 100만 조회수를 넘은 영상 덕에 나는 하루아침 유명해졌고 그날로부터 1년 뒤인 오늘 시청자 방송이 만 명을 넘는다. 야, 대단하네. 그리고 일반 회원의 연봉이 되는 돈이 내게 매달 들어오고 있다. 야, 다 제주아재님 덕분이다. 1년 전 그날 이후로 제주아재님은 내 방송을 영상 편집을 담당하게 되었고 내 수입을 적지 않은 부분을 그분에게 드리며 방송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다. 한번 식사로 대접하고 싶지만 항상 정중히 거절하는 신기한 사람이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 병이라도 있는 걸까? 그에게 신뢰관계를 느끼고 있었기에 더 깊게 파고들진 않았다. 아리가또. 무사히 방송을 마쳤지만 방송을 끄며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공허함은 무엇인가? 여자친구 없어 그런가? 아, 뭐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내가 누구와도 진정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소중한 시청자들과 수다를 떠는 것은 매우 즐겁다. 내 진짜 이야기 좀 나누기 어렵다. 만 명이 넘는 시청자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 창피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함부로 했다간 내 말이 맞네 틀리네 하면서 채팅이 서로 싸울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날이 부럽다고 한다. 그런 말 들으면 참 기분이 묘하다. 나무는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웃고 떠들고 이걸로 된 걸까? 남는 시간 자기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내 고민을 말하는 순간 갑분싸가 되겠지 뭐. 쓸데없는 생각 그만두고 나는 천천히 잠에 들었다. 되게 기네요. 한 20분이면 길지. 이럴만큼 위험하지만 오늘 2개월 만에 동네 밖 공원으로 나왔다. 동네 공원으로 나왔다. 공원을 걷다 보면 그래도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고 상상을 하고 난다. 평균 만 명, 누적은 1000만이 넘는다. 야, 알아본 사람 하면 없겠어. 아무런 일어나지 않았다. 김방송님 아니세요? 오늘에야말로 드디어 내 경박한 감정을 들킬 뻔했으나 방송 사주신 내 포커페이스는 냉정하게 반응했다. 아, 시청자분이신가요? 고전조화. 고전조화. 아,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오래된 편인지 아닌지 단어를 사용하게 당부하게 알 수 있었다. 시청자들을 위해 유명한 게임을 대세로 유명하고 대세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지만 내 방송 시작은 사실은 고전 게임인 것을 알고 있군. 창피한 밈을 크게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모아 내 방송 오래 본 것 같다. 캠빨 잘 안 받으시네. 신문이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훨씬 잘생겼다고요. 느낌이 다르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임인지. 방송하셔도 되겠는데 입담만 우연히 만난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만났는데 한 시간 동안 공원에서 수다를 떨었다. 명문여대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취업 준비를 하며 내 방송을 즐겨본다고 한다. 명문대생이 인터넷 방송을 봐요? 볼 수도 있죠. 아, 대화 중간중간에 약간의 오덕 느낌이 묻어나왔지만 오히려 나는 그들 부분에서 더 매력을 느꼈다. 역시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리는 것인가.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에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첫 만남은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좋지 않다. 천천히 다가가자. 항상 서로가 아쉬울 때 자리를 떠야 만남이 더욱 설레게 되는 법이다. 야, 밀당을 하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연락처 정도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딱 좋을 분위기였다. 다음에 식사도 한번 하죠.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내 잘못이 아니라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자.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고 난 좀 뻘쭘해졌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자. 아, 실례했네요. 곤란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럼 전 이만. 오늘 저녁도 방송을 하니까 시간이 되면 보러 와주세요. 쓴 웃음으로 나왔지만 삼키고 겉으로 쿨한 표정을 지어내 성공했다. 단련된 프로 방송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난 뒤를 돌아 자리를 떠났다.
그게 아니라, 네? 머뭇거리며 결심하는 나에게 말을 건넸다. 저희 집에 지금 와줄 수 있나요? 아, 라면 먹고 갈래래.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다. 제가 어제 새로 나온 VR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멀미가 심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방송으로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한 게임용 VR 장비는 물량이 없어서 구하기 힘든 초레어 아이템이었다. VR 컨텐츠를 위해 웃돈을 더 하더라도 구하고 싶어서 물건이었는데 엄청난 행운이다. 집으로 남자를 부르다는 전화번호 교환 따위에 혼자 좌절한 내가 한심하군. 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아, 저도 장비를 구하는 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방송이라니 후후. 역시 내 방송이 최고 맞다니까. 다른 방송은 다 노잼이. 그렇게 우리는 공원 근처인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VR 장비를 위해 가는 것이다. 결국 다른 마음은 없다. 부엌 쪽에 박스를 넣어두었던 것 같은데 기다려주세요.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대화만 나오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봐서 뭐해? 잠겨 있다. 서랍이라 뒤져야 되나? 너무. 아, 이걸 왜 뒤지고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반짝이는 물건. 화분 안에서 열쇠를 발견했다. 가자! 그래, 들어가자. 벽 먼저 봐야겠죠? 여긴 무슨 방이지? 엄청난 수의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다. 왜? 좋은 팬이구만. 열성 팬이구만, 뭐가. 먹방할 때 모습이고, 고양이 코스프레 했을 때다. 비공개로 하고 있었는데, 내 카카오톡 과거 프로필 사진들까지 돼. 야, 대단하네. 제정신이 아니다. 아, 뭐 어때? 한번 보자. 자동이 켜져 있고 바로 내역을 볼 수가 있었다. 조작이 뭔가 익숙치 않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운영시제가 윈도우가 아니라 맥이었다. 맥을 한번 써보지 않았는데. 나는 겨우겨우 바탕화면 자료도 열수 있었다. 이 엑셀 파일들은 뭐지? 기괴하다 진짜. 시청자 수 연령별 성별 데이터까지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살펴보니 이 엑셀 파일들은 내가 잘 모르는 영어로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링크가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제목이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 걸 보아 소위 말해 SNS 마케팅 내 방송 분석 홍보를 이 여자가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마케팅이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적지 않은 모양이다. 텍스트 파일에 그 일기 파일도 있었다. 오늘의 김방수 왜 이딴 게임을 플레이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말초적인 자극을 쫓는 우매한 대중들의 요구 때문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도 몰라. 초심을 찾아드려야 된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해?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아, 준비한 게 VR이야? 멋진 사진이 많네요. 나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차를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나가는 게 상책이다. 보지 말았어야 돼서 저거는. 전화번호 교환 따위에 설레던 내가 한심하다. 아, 소리가 왜안 나오나 했는데 바로 나오네? 너무 판타지잖아. 왼쪽밖에 못 봐?
아. 아파트 현관에 흔히 보이는 비밀번호 입력하는 도어락이 걸려있다. 무작위로 입력해보지 열리지 않는다. 문 옆에 달린 스피커에 그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 방송실이에요. 초심을 되찾아 드리게 해드리죠. 욕을 하거나 가혹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머리가 알수 없는 정신병에 걸린 게 아오 공부자 명문대생이라더니 방송 내에서의 내 모습과 진짜 나의 구분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신병은 내가 아니라 이 여자가 아닌가. 잠깐 그렇다면 아까 공원에서 들은 대화들은 날 여기 감금시키는 연기였던 건가? 내가 외출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공원에 잠복근무를 한 건가? 이런 상황은 내가 플레이한 막장 게임도 자주 일어났던 일 같은데 식군 게임들에서 많이 일어났지. 과몰입인가? 속에 살해당할지도 몰라. 알고 보니까 뭐 게임 중독 같은 걸로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주문을 뒤져보았지만 핸드폰은 없었다. 방송해야지 뭐별수 있나. 컴퓨터로 구조 요청을 하자. 도와달라 그러면 어떨까? 인터넷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바탕을 보니 각종 고전 게임으로 가득 차 있다. 끔찍하군. 고전 게임이 끔찍해? 그런 심한 일을 비밀번호의 안쪽에서 입력을 할수 있는 거지. 마구잡이 입력해주면 열릴 리가 없다. 비밀번호 찾아서 여는 거 같죠? 방탈출로? 되게 재밌다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 데잖아. 비밀번호를 일단은 찾아야 되는데 침대를 조사했더니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었다. 이걸 회수 안 해놓다니 멍청하기는. 오! 간절함이 통했는지 전원이 들어왔다. 1%. 황급히 1%밖에 남지 않았다. 한 번에 통과조차 아슬아슬한 배터리 양이다. 이것도 선택지야? 부모님은 안 돼.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경찰한테 전화할까? 경찰한테 전화를 해봤자 설명하는데 10분만 걸 10분이 걸릴 것이다. 제주 아저님입니다. 전화하자마자 바로 도와주실 거야. 경찰에 연락해라 그냥. 무슨 민폐냐. 여태껏 이메일로만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목소리, 그 여자의 목소리다.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저라니. 사실 100% 확신을 못해서 조금 불안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아, 1년 동안 함께 일해온 내 방송의 영상 편집자가 이 여자였다니. 홍보부터 내 수입에 반에 가까운 아이튜브 영상 편집까지. 일부러 제주 아재라고 지은 것도 여자라는 걸 철저히 숨기기 위한 거였어. 바닥에 토를 하면 바닥에 쓰러졌다. 야, 너무 멘탈이 약한 거 아니야? 아니, 실신할 정도는 아니잖아. 방문 앞에 그녀가 만든 음식 준비되어 있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나는 음식 보자고 배가 고파졌다. 야, 밥도 내오고 컴퓨터도 있고. 아, 컴퓨터가 안 켜지지? 좋은 상황은 아니네. 밥이나 먹자. 맞아. 고전 게임 좋아하면 고전 게임은 할수 있겠네.
지금 조련받으면서 하는 게 나은 게 아닐까? 지배당한 사람이었잖아. 한 달만 지내다가 좀 간을 좀 보고 하면 뭐 누가 찾지 않을까? 한 달 동안 없으면은 나중에 썰 풀면 되지. 방송에 썰로 쓰면 되지. 바짝 차리자. 딱히 뭐 작용시킬 게 없죠.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침대 눌러볼까요? 그럼 여기죠. 100%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게 많다면 나의 신상 정보도 비밀번호도 설정하지 않았을까? 내 생일? 생일 적으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방을 빠져나와 곧바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다시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을까봐 온 힘을 다해 냅다 달렸다. 복도를 빠져나온 순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발을 헛디딘 모양이다. 잠깐만요. 편집자는 저였어요. 큰 방송이 되기까지 홍보한 것도 저예요. 내 방송은 홍보는 너가 좋아서 한 거지 내가 부탁한 적도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크기까지 너가 없으면 안 됐을 거라고. 그거야말로 헛소리야. 보낸 이메일 기억하시나요? 유명한 게임 방송인 도움 없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터넷 방송인 연예인들도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는가. 돈 많이 벌었으면 그걸 사업하면 되지 뭘. 마케팅 잘 들면 보더라도 그렇다. 아까 보니까 엄청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만. 엄청나게 홍보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혼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저를 즐겁게 해준 사람은 제 평생 당신뿐이에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거 결혼할 각인데? 아, 왠지 분위기가? 썰을 너무 오래 듣고 있는데?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님을 느꼈다. 내 결혼하자. 나는 고민 끝에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 달 후. 맞아, 솔직히 언제 연애해서 결혼하냐. 동거 시작이고 24시간 만에 모든 생활을 공유하게 되었다. 뭔가 해피엔딩인데? 근데 이게 또 반전으로 뭐 얘만의 방송이라면서 연결 안 됐고 이런 거 아니야? 곧 적응했다.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까지 업데이트했어요. 세금 관리나 복잡한 법적 이슈 등을 유능한 그녀 모두 해결해준다. 야, 만능인데 완전 만능 비선데? 척척 박사다. 영원히 이 시간에 아보카도. 아, 이렇게 끝나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되게 잘 만들었다. 야. 아, 근데 약간 좀 마무리가 충격적인 게 없다. 반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 끝나면 반전 있을 거야. 아, 아니고요. 잘라내자. 관계를 잘라버리고 경찰에 신고한다. 어떻게 될까, 그럼?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다. 관계는 완전 단절되었다.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허무하고 가짜인 것처럼 보인다. 포기한 것은 아니다. 걱정 없지만 문제는
가슴 한켠에 구멍이 뚫린 듯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그러면은 그거 한번 보죠. 중간에서 다 스킵하고 빨리 가서 메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전선 색지로 못 가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서 잠깐만요. 좀 오래 걸리네요. 찾지 말자. 열쇠를 찾지 말고 대사 좀 빠르게 스킵해야 되는데. 아, 이거였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고전 게임 하는데 스팀에서 구입을 해? 고전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네.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좋아요. 다 받고 그거 안 찾는 거밖에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에이, 일단 방 내부에 갇힌 이후에는 클릭한 데 세 군데고 대화창 보니까 다른 선택지 없는 것 같고 안 찾아보자. 한번 그 여자를 건드려 보자. 자. 아 빨리 좀. 왜 머뭇거린 거야 그럼? 아 됐다. 아 됐다. 집으로 가고. 야 근데 이 집 어디에 날 숨길 데가 있어? 말 걸어보자. 아, 내가 본 게 다 본 게 맞네요, 그러면은? 다 본 게 맞네요. 안 되네요. 아, 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게임 방송인의 하루라는 게임이었고요. 되게 참신한 게임이네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별점 굉장히 높은 게임이고 심플하게 누구나 빠르게 엔딩까지 볼 수 있는 게임이니까 엔딩은 그럼 총 두 개인 걸로 게임 오버는 빼고 그런 거 같죠?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한번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뵈죠. 뿅!